다녀왔습니다! 뭐야, 왜 길을 막고 있어, 피자! 야! 저게, 응? 오빠를 치고 가? 야! 말해! 왜? 오빠도 내가 우스워? 아니? 까불고 있다! 어? 내 동생 요즘 다 죽인 거 같나? 아우 짜증나 짜증나! 유치원도 집도! 무슨 일 있니? 누구야? 어? 넌 거울 속에 나잖아! 응 맞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거울 속 내가 움직이고 말도 하는 거야? 거울 속엔 또 다른 세상이 있거든. 우와 정말? 신기하다. 그나저나 무슨 일 있어? 에휴 고민했는데 다들 내 말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아. 그럴 리가. 부모님께 진지하게 얘기해봐. 분명 들어주실 거야. 그렇겠지? 얘들아 밥 먹자. 네. 응? 아, 오늘도 풀떼기예요? 전 3일째 풀만 먹잖아요! 아, 그게 아빠가 월급이 줄어가지고 당분간은 풀만 먹어야 될 것 같아. 뭐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풀만 먹고 살아요? 그리고 아빠는 왜 자꾸 월급이 줄어요? 어, 듣자 듣자 하니까. 야, 고마리!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어? 아빠가 돈 좀 못 벌어올 수도 있지, 어? 잉. 밖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왜 집에 와서 풀어? 그래 말이야 좀 진정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사실은 유치원 친구들이랑 싸웠어요. 아니, 너가 잘못했네. 아니 이유를 들어봐. 그러니까 쥐뚜기랑 댕구가 착한 애들이랑 싸웠다고? 말이야 너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에? 엄마? 그래 마리가 잘못했겠지. 내일 유치원 가서 사과하고 풀자. 자 해결 완료. 밥 먹자. 아빠까지 다들 너무해. 내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저 안 먹을 거예요. 아무도 안 붙잡잖아. 진짜 안 먹을 거예요? 아유 그래 이따 배고프다고 해도 더 안 챙겨줄 거니까 후회하지 말고 지금 먹어. 엄마 미워. 아유 당근보다 낫구만. 그쵸? 와 진짜 우리 가족 너무한 거 아니야? 가족들과 얘기가 잘 안 됐구나. 에휴 됐고 너가 있는 그 거울 속 세상은 어때? 거기도 막 시비 거는 못된 오빠랑 맛없는 풀떼기만 먹니? 아니 여긴 그런 건 없어. 재밌는 거 신나는 거 맛있는 게 잔뜩이야. 어 정말? 거기선 잔소리도 안 듣는단 말이지? 나도 갈 수 있어? 나 이런 집에서 확 나가버리고 싶단 말이야. 응 물론이지. 오 마리째 혼자서 거울 보면서 대화하는 거야?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거야? 어? 진짜 들어와줬잖아! 어서와. 우리 집이 과자가 되어 있어! 너한테 더 재밌는 걸 보여주고 싶어. 정말? 뭔데? 이리 와봐. 이걸 한번 타봐. 어? 우후! 야호! 나 먼저 간다! 야호! 우후! 와, 붕붕 가자!
너한테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 우와, 이게 거울 속 세상? 너무 예뻐! 와, 진짜 잘 놀았다. 여기 있으니까 스트레스도 다 풀린 거 있지? 그래도 이제 돌아가야지. 가족들이 걱정하겠어. 흥, 걱정은 무슨? 난 지금부터 가출할 거야. 여기 늘러붙을 생각이라고? 여기에 있겠다고? 그건 안 돼. 여기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이야. 둘 중 한 명은 곧 여기서 나가야 돼. 그래? 그럼 너가 가. 내가 가라고? 응! 우린 친구잖아. 그런 것도 안 들어줄 거야?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럼 나랑 계약하자. 무슨 계약? 너랑 나랑 세상을 아예 바꾸는 거야.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심심할 때마다 서로 바꾸면 안 돼? 이 거울에 넘는 데엔 큰 힘이 필요해. 거울 건너편을 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구나. 그래도 여긴 잔소리도 안 듣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단 말이야. 계약 그까짓 거? 오케이! 정말 후회 안 하겠어? 후회를 왜 해? 가족들은 내가 없어진지도 모를걸? 가족들은 나 걱정도 안 해주고 친구들은 나랑 놀아주지도 않아. 저딴 세상 나한테 도움도 안 돼! 그래? 그럼 계약 완료다? 마리아! 마리아! 응? 응? 어? 이건 엄마 목소리? 엄마! 얘가 어디 간 거지? 가출한 거 아니에요? 가출? 마리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오빠까지. 이만 헤어질 시간이 됐네. 뭐? 벌써? 그치만 가족들이 찾는걸? 난 가볼게. 안녕. 어머, 마리아! 뭐야,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진짜 나왔잖아? 아, 저 화장대 뒤에 숨어있었어요. 뭐? 그런데 숨어있었다고?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죄송해요, 엄마. 오빠. 아니야. 찾았으니까 됐지. 엄마도 아까 그렇게 신경 써주지 못해가지고 미안해. 난 누굴 닮았는지 정말 못 말린다니까. 우리 마리 사과의 의미로 마리가 좋아하는 마라탕 먹으러 갈까? 와, 정말요? 감사해요. 가자. 뭐야? 왜 다들 나한테 사과하는 거야? 좀 더 일찍 했으면 내가 저기 있었을 텐데.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난 재밌고 맛있는 것들이 잔뜩 있는 이 세상에 있는걸? 맛있는 것도 먹고 신나게 놀아야지. 어? 아무것도 없잖아? 마리아, 더 안 먹어? 네, 전 이것만 먹어도 배불러요. 웬일이야? 마라탕 새 그릇은 기본으로 먹는 애가. 얘는 마리가 넌 줄 아냐? 우리 마리는 자꾸 소중해서 많이 못 먹어. 이슬만 먹는다고. 얘가요? 뭐야, 장난 그만해요, 다들. 다들 정말 따뜻하고 화목해. 뭔가 이상해. 야! 야! 고마리! 야! 나 들리는 거 알아! 안 들리는 척하지 마! 쫑알쫑알 시끄럽네. 왜? 뭐? 이 사기꾼아! 계약 취소해! 이거 완전 사기 계약이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사기꾼이라니. 너가 나가니까 여기 있었던 것들이 다 사라졌잖아. 난 그것들 때문에 여기 있겠다고 한 건데. 아까 설명한 거 못 들었나? 거기 있는 것들은 내가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면 걔네도 사라지지? 이게 무슨... 다시 바꿔! 바꾸자고! 싫어. 난 여기 생활이 더 재밌어. 마리아, 잠깐 내려와봐. 엄마?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이 가짜라고요! 난 엄마가 불러서 가봐야겠네. 나중에 또 어울려줄게. 아니야! 엄마는 너가 아니면 날 챙길 거라고! 나라고! 그래? 가족들은 말 안 듣고 사고치는 널 원할까? 아니면 말 잘 듣는 날 원할까? 그건... 가볼게. 안녕. 안 돼. 난 평생 여기 갇히는 건가? 부르셨어요, 어머니? 마리아. 아까 마라탕을 많이 못 먹는 것 같길래 엄마가 마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했단다. 자, 우리 마리가 좋아하는 양파, 오이, 바나나 샐러드. 우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너 누구니? 네? 우리 마리는 다 잘 먹지만 안 먹는 거 세 가지가 있지. 바로 양파, 오이, 바나나. 언제부터 눈치채셨죠? 너가 화장대에서 나온 순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계속 절 딸처럼 챙겨주신 거죠? 그야, 너가 너무 쓸쓸해 보였거든. 꼭 우리 집에 처음 왔던 마리처럼. 제가 여기 집 딸하면 안 되나요? 제가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저 말도 잘 듣고 사고도 안 치고 편식도 안 한다고요. 제가 더 완벽한 딸이 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마리가 말도 더럽게 안 듣고 장난치는 걸 좋아하고 오빠한테 대들기나 하고 손도 많이 가고. 그렇지만 사랑스러운 애교도 부리고 작은 거에도 감동하고 또 얼마나 똑똑한지 아니? 왜 난 안 되는데? 많이 외롭고 쓸쓸했구나. 고생했어. 나를 우리 딸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겠니? 네, 진짜 딸처럼 대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엄마, 아빠, 오빠, 너무 보고 싶어요. 여기는 너무 외롭고 쓸쓸해요. 계약 취소야, 고마리. 응? 정말? 응, 이 세상 재미없네. 이상한 양파, 오이, 바나나 샐러드나 나오고 말이야. 에? 그걸 먹었어? 먹었겠니? 나도 그 3종 세트는 못 봤었는데. 어? 계약 취소야. 얍. 어? 다시 돌아왔어. 그쪽 세상엔 재밌는 건 다 있지만 뭔가 쓸쓸해 보여. 그래? 그렇긴 하지. 이곳엔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자주 놀러올게. 알았지? 얼른 가봐. 안녕. 재밌었어. 또 놀자. 엄마! 마리아! 잘못된 거요. 앞으로는 말도 잘 듣고. 마리아.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마리의 지금 그대로가 좋아. 정말요? 대신 힘든 거 있으면 말하렴. 이번엔 엄마가 꼭 들어주고 마리 편이 되어줄게. 네. 배고프지? 자, 내려가서 밥 먹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놨어. 설마 양파, 오이, 바나나 샐러드는 아니겠죠? 엄마? 엄마 왜 대답이 없어요? 엄마? 엄마! 너무 재미있어!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치원에서 지독이랑 댕구랑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후로 저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거울 속 저에게 털어놓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거울 속 저는 대답을 하지 않게 됐고, 그렇게 제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없네. 다녀올게. 사부 동생님, 교훈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커님, 엘라님, 성경님, 비석이님, 우세미신님, 동희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별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변호지원님, 흥건님, 전국여행자님, 강아지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호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혜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유님, 장태태님, 지혜님, 노다사용주님, 이범님, 퍼파님, 우왕님, 조고님.